안녕하세요. 명품 만들기의 립바 인사드립니다. 저번에 올려드린 핀타 풀 스커트를 올려드렸는데 얘는 반응이 없어요. 야, 이게 유튜브를 하면서 이게 생긴 버릇이 하나 있는데요. 영상을 딱 하나 올라가면은 조회수와 이런 거에 민감해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번 주에 폭망했어요. 스커트 폭망하다 보니 뭔가 더 고민을 했어요. 더 좋은 걸로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거. 근데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아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원피스. 편안하면서 날씬해 보이면 이런 걸 제일 좋아해요. 편안하면서 날씬해 보이는 원피스를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세요. 자, 그래서 저 림바가 비장의 무기 꽁꽁 숨겨놓았던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숄 원피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실은 숄은 아니에요. 세일러예요. 세일러인데 그냥 여러분들이 보기에 편하도록 이름을 지은 거고 숄 원피스라고 해요. 자, 숄 원피스 가져왔어요. 편해요. 그리고 일단 편안한데 제가 또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어떤 디자인을 좋아하세요? 라고 이렇게 서치를 하다 보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편안하면서 날씬해 보이는 거. 날씬해 보여요. 날씬해 보여요. 편안하면서 날씬해 보이는 원피스 가지고 왔어요. 자, 얘는 조금 패턴이 살짝 어려울 수도 있지만 림바 영상을 쭉 보신 분이 라고 하시면 중급 정도 되시면 충분히 뜨실 수 있어요. 오늘의 패턴 포인트는 숄카라 뜨는 거. 너무 쉬워요. 숄카라 뜨는 거. 어떻게 보면 세일러 칼라예요. 세일러 카라 뜨는 거. 자, 숄하고 세일러하고 안 모양 같지만 뒷부분에 스템 부분이 있으면 숄이 되는 거고 뒷부분에 스템 부분이 없이 다운. 똑같은 네크라인이랑 같이 만들어지는 거는 세일러 또는 피터팬 카라라고 해요. 오늘 그 카라 뜨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디자인은 어떤지 한번 디자인 살펴볼게요. 디자인 카라는 세일러 칼라로 됐고요. 더블 연민으로 됐어요. 허리를 하나 끊었어요. 허리를 끊은 이유는 뭐냐, 밑에 부분을 A라인으로 좀 가기 위해서 하나를 끊으면서 가슴에 허리에 두 개의 필터 주름을 잡기 위해서 허리를 끊고 밑에 부분 A라인을 갖고 사이드 주머니 하나 넣었어요. 자, 이렇게 놓으면 앞으로 여밈이 되는 원피스를 입어보신 분들은 뒤 지퍼로 되는 것보다 굉장히 편해요. 자, 그런데 편안한데 단점이 하나 있죠. 앉을 때 벌어져요. 앉을 때 사이사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더블 여밈을 가지고 왔어요. 더블 여밈은 앉고 뭐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싱글 여밈으로 되어 있을 때 앞단추로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기장은 긴데 사이사이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오늘은 더블 여밈으로 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입으시면 돼요. 자, 뒷부분에 보시면 뒷부분에 다트 하나 넣고 똑같이 A라인으로 스커트 밑에 부분 넣었어요. 자, 카라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일러 카라로 떴어요. 스템 부분이 없는 세일러 칼라를 떴고요. 소매는 여기 부분에 약간 셔링을 잡았어요. 소매는 일자로 해가지고 소매에다가 포인트를 안 드렸어요. 왜냐면 편안하게 입는데 소매까지만 너덜너덜하면 불편할 것 같아서 소매는 그냥 기본 소매를 떴어요. 자, 이렇게 넣으면 됐고 어떤 소재로 만들면 좋아요? 립바 요거 지금 린넨으로 만들었는데 너무 예뻐요. 자, 우리 봄, 여름 되면 꼭 필수적인 원단 있죠. 린넨. 린넨을 해도 되고, 꾸긴 안 가는 폴리로 해주셔도 되고, 어떤 원단으로 해도 제가 보기에는 예뻐요. 자, 요거 이분 사진 보시면 예뻐요.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어려도 요 디자인을 입으면 요렇게 예쁘게 여러분들도 입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디자인도 봤고요. 이제 패턴을 떠볼 건데, 패턴 어렵지 않아요, 림바. 자, 어려운가요? 제가 보기에는 쉬워요. 쉬운데 카라도 쉬워요. 카라도 여태까지 떴던 카라보다 뭐 노치드 뭐 여러 가지 카라 중에서도 세일러 카라가 제일 쉬워요. 뜨는 거 보시면 에? 저게 카라가 끝이라고? 라고 하실 거예요. 끝까지 영상 보셔야지 보실 수 있겠죠? 쭉 봤더니 패턴이 궁금하네요. 그죠? 자, 립바 그만 떠들고 패턴 보여주세요. 자, 그래요. 패턴 보여드려 갈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숄 원피스 패턴 떠볼게요. 자, 먼저 기장을 놓을 건데, 기장을 허리랑 스커트랑 분리를 할 거예요. 상체를 먼저 뜨고 스커트 뜰게요. 자, 상체 먼저 뜰 건데, 상체는 허리서부터 원형을 가지고 오셔서 허리 부분에서 한 2cm 정도 올라간 다음에, 2cm 정도 올라간 다음에 중심에 이렇게 딱 맞춰서 고정. 원형을 그냥 카피해 주시면 돼요. 자, 카피해 주신 다음에 뒷부분을 먼저 칠 거예요. 뒷부분을 한 나는 조금 여유롭게 입고 싶어 림빠 그러면은 1cm만 치시고 조금 나는 맞는 스미프하게 입고 싶어 그럼 2cm를 쳐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1cm만 쳐볼게요. 자, 1cm를 뒷중심에서 쳐주시고요. 자를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품을 나갈 거거든요. 자, 품을 나갈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 그러니까 침대서부터 해가지고 품을 4분의 바스트 플러스 해가지고 2cm 여유, 여기 4분의 바스트 플러스 2cm 여유 정도. 나는 넉넉 3cm, 나는 타이트 1.5cm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품에 자 본인에 맞는 품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넣어주신 다음에 여기는 4분의 허리 플러스 바스트 2cm 정도 가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4분의 허리 플러스 다트 2cm 플러스 2cm 다트 플러스 여유 2.5cm.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시면 돼요. 다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운데에다가 20이니까 11인치에다가 다트 2cm. 니빠 나는 4분의 허리 플러스 하니까 다트가 안 나와요. 다트 안 넣으셔도 돼요. 자, 다트 안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트 길이를 가끔 니빠 왜 영상 설명할 때 다트 길이를 설명 안 해주세요. 자, 다트 길이는 여러분들이 보면서 느끼셔야 돼요. 자, 제가 느끼게 한번 해봐 드릴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다트를 제가 지금 그냥 재지 않고 이렇게 그렸어요. 자, 여기하고 제가 그럼 다트를 만약에 다트를 이렇게 그렸다고 칠게요. 이렇게 길어 보이시죠? 다트를 제가 이렇게 했다고 칠게요. 짧아 보이시죠? 적당한 길이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트 길이가 얼마인지 너무 목숨 걸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놓고 원형 다시 다 똑같이 원형 그렸던 거 다시 카피해 주시고요. 목 부분에 좀 시원하게 4cm 정도 팠어요. 4cm 정도 팠고요. 이쪽 4cm 팠으면 이쪽 2cm 내려주고 앞으로 그려줄게요. 자, 우리 2cm 나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4분의 바스트 한 대에서 들어가는데 안 내리셔도 돼요. 그 정도는 여기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얘랑만 연결만 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뒷판 끝. 와우, 너무 쉬운데? 자, 바로 앞판 떠볼게요. 자, 앞판 종이를 가지고 오셔서 종이를 딱 중심에 맞춰 주시고 밑에 부분에 2cm 정도 크게 뒷판보다 2cm 정도 내려서 맞춰 주시고 고정. 자, 여기가 허리예요. 자, 허리 똑같이 하신 다음에 앞판을 가지고 오셔서 자, 옆에 다트 잡 있어야지 되니까 똑같이 얘도 카피 할게요. 똑같이 놓고 놓는데 자, 앞에 부분에 더블 염림이에요. 더블 염림 7cm 띄고 더블 염림 7cm 띄고 중심을 여기다가 놓을 거예요. 중심을 놓고 얘를 다시 앞판을 정확하게 맞추고 카피. 다트 여기 있어요. 지금 다트 있어요. 자, 이렇게 카피해 주신 다음에 목 부분 우리 옆에 4cm 쳤던 거 옆에 칠게요. 목을 팔 건데 여기 목점서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제가 원 목점에서 원 목점이 여기에요. 원 목점이 여기에서 여기서부터 7cm 정도 내려서 여기 원 목점에서 7cm 내려서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놓은 다음에 요 점을 여기랑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요 점과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돼. 자, 여기가 파져 있는 여기 부분이니까요. 여기서부터 요 점을 지나서 곡자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우리 옆 앞에 허리 부분에 주름이 잡혀요. 주름이 잡히는데 우리 여기 다트 있어요. 다트를 딱 놓아주시고 여기 부분에다가 주름을 여기를 자르면 여기가 벌어질 거예요. 걔가 주름이 들어갈 거예요. 주름이 들어가는데 얘 잘라서 벌린 얘에서부터
잘라서 보여줄게요. 자, 여기 부분도 똑같이 카피해 주시면 되고요. 앞에 부분에 들어갔던 부분 4cm, 아까 2cm 여유분 주시면 돼요. 2cm 여유분 주시는데, 자, 2cm 여유분 주시고 다시 암홀자로 굴려줄게요. 이렇게 다시 굴려줄게요. 자, 굴렸어요. 그 다음에 주름 분량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얼마가 필요하냐면 4분의 허리 플러스 주름 분량 8cm 플러스 여유 2.5 정도가 들어가요. 뭐 이렇게 계산이 복잡해.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그리고 요 직선에서 직선으로 그냥 가면 살짝 들려 보일 수가 있어요. 1cm 정도 내려서 복자로 이렇게 굴려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살짝 배불림식으로 이렇게 굴려주시면은 옆에서 볼 때 옷이 라인이 들어갈 때 특히 들려 보일 수 있으니까 1cm 내려서 굴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으면 자르실 때, 자, 여기서부터 놓으면 8cm가 지금 안 나와요. 그러면 자, 놓으신 다음에 여기를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MP 시켜 준다고 하죠. 여기 부분을 MP를 시켜서 이런 식으로 딱 놔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 여기가 좀 벌려지죠. 자, 주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cm, 여기서부터 4cm를 잡았어요. 여기 주름 하나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부터 2cm 띄고 또 4cm 들어갈 거예요. 또 주름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자, 그렇게 하고 옆에 부분 남는 거를 치면은 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사선으로 이렇게 주름 분량을 넣고, 자, 여기 뭐라고요? 4분의 허리 플러스 8cm 플러스 2.5cm 정도 여유. 요게 여기까지 딱 나오면은 이렇게 주름을 잡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안단은 5cm 가서 여기 부분에 중심에서 8cm 가서, 8cm 가는 것보다 다트에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다트에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면은 요게 안단. 뒷부분 안단도 똑같죠. 5cm 가고 8cm 뒷중심 내려주고 이렇게 굴려주면 안단. 자, 이렇게 넣으면은 몸판은 다 끝났어요. 자, 소매 한번 떠볼게요. 소매 부분에 셔링 들어가는데 얘는 어떻게 뜨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소매를 뜰 때는 접어주실 거고요. 종이를 접어줄게요. 이렇게 접어주신 다음에, 자, 소매 뜨는 게 어렵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자, 천천히 한번 떠볼게요. 자, 종이를 접고 이렇게 크로스를 체크를 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진동은, 산은 진동 빼기 8cm. 자, 진동 빼기 8cm 했더니 요 정도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나왔는데 우리 소매에 셔링이 들어가요. 셔링이 들어가면은 내가 많이 잡고 싶다 그러면은 2cm, 3cm, 뭐 4cm 올라가면 돼요. 자, 오늘은 저는 2cm 정도만 올려줄 거예요. 산을 2cm 올려줄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암홀 둘레를 체크를 해요. 뒤,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체크했더니 앞 암홀 뒤가 23, 앞에가 이렇게 체크했더니 22가 나왔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2cm를 올렸어요. 진도 빼기 8cm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2, 그러니까 앞 암홀 플러스 2cm 정도 할 거예요. 그럼 24cm 정도에 나가서 체크. 자, 이쪽도 2cm 플러스 할 거예요. 얼마? 23 플러스 하는 게 25. 여기서부터 25 닿는데 플러스. 자, 이렇게 놓을 거예요.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놓았어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똑같이 제가 소매 뜨는 것처럼 똑같아요. 3cm 올라가서 체크 하나 하고요. 앞에 암홀 둘레. 자, 몸판도 3cm 정도만 올라갈게요. 3cm 올라가서 똑같이 여기 끝과 맞춰서 카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똑바로 올라가, 여기 이렇게 휘어져 있는 요 점에서 똑바로 올라가면서 그리고 2cm 앞으로 가서 사선으로 체크.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체크했더니 8cm. 그럼 똑같이 8cm에서 9cm 나가주시고 4cm 그리고 얘랑 연결. 자, 이렇게 연결하셨으면 암홀자로 그려볼게요. 암홀자로 이렇게 타고다, 이렇게 타고다가 그릴 거고요. 셔링 잡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도 여기 크로스 되는 애랑 만나게끔 그리고 이렇게 완만하게끔 이렇게 그릴게요. 자, 이 둘레를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맞았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뒷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체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체크. 자, 이렇게 놓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가 딱 맞았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3cm 뒤로 가서 체크하나? 자, 여기서부터 3cm 뒤로 가서 체크하나?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cm 셔링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소매 기장,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소매 기장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소매 기장을 나가고, 자, 소매통은 22cm, 24cm 정도 갈 거거든요. 24cm 정도 가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기본 쪽이 소매는 됐어요. 자, 그러면 제가 그 스커트 보여드릴게요. 자, 스커트 기장 놓을 거거든요. 75cm 정도 놓을게요. 자, 기장을 놓으신 다음에 우리가 요 통은, 밑에 통을 먼저 정할 거예요. 밑에 통은 50cm. 여기서부터 곡을 이렇게 휘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중심으로 오다가 이렇게 휘어주세요. 일단 휘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부분을 우리 아까 앞판하고 뒷판하고 주름 다 잡은 요 나머지 분량이 있어요. 그게 4분의 허리 플러스 여유 2cm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18, 19cm 정도 나올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체크, 여기서부터 이렇게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직각으로 딱 맞춰서 보세요. 그럼 여기 부분을 가야 되는데 지금 일로 가니까 얘를 조금 더 휘어주시는 거예요. 자, 조금 더 휘어주고 직각 맞추면 이제는 위로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쭉 연결시켜 주시면 되고요. 요 길이와 요 길이도 똑같이 체크를 해서 체크. 그래서 이렇게 직각을 맞춰서 여기도 그려주시면 돼요. 뒷판 볼시로 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놓으시고 앞판은 똑같아요. 여기서 7cm만 연장해서 붙여주시면 앞판이 스커트가 돼요. 3cm 정도 내려서 주머니 부분, 15cm 정도 주머니 하나 놓고 이런 식으로 3cm 내려서 이렇게 굴려주시면 돼요. 자, 카라는 굉장히 쉬워요. 자, 카라는 어깨를 이렇게 둘이 딱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딱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목을 똑같이 카피해서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카라대로 두 개를 딱 겹치지 말고요. 딱 어깨 맞추고 이렇게 네크를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카라를 이렇게 직각을 내렸죠. 여기 부분 13cm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 부분 중심 부분에 12cm 정도 체크를 해 주세요.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서부터 자를 이렇게 굴려 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맞춰 주세요. 여기 부분을 이렇게 맞춰서 자연스럽게 그려 주시면 이게 카라가 끝이에요. 모양을 예쁘게 다듬어서 만져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도 패턴을 예쁘게 뜨실 수 있을 겁니다. 리퍼 디자인을 봤을 때는 명품 스타일 축은 좀 어려울 것 같았는데 패턴 나 집에서 혼자서 내가 충분히 뜰 수 있을 것 같아. 리퍼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자, 맞아요. 어렵지 않아요. 밑에 부분에 앞판 뒷판 같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위에 부분도 주름 잡는 거, MP 시켜가지고 주름 잡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맨날 어렵지 않다고 하죠. 립밤 별명 생기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립밤. 그죠? 자,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맨날 립밤 쉽다고 그러는데 내가 떠나면 이상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립바가 뜬 거랑 비교해보고 내가 뜬 게 틀렸을 수도 있는데 이걸로 옷을 바로 만들면 이상하지 않을까? 그럴 때는 요 밑에 가서 패턴, 천원 패턴, 일주일 동안 천원 패턴 사가지고 한번 내가 뜬 패턴하고도 비교도 해보고 아니면 그 패턴으로 패턴 뜨기 귀찮은 분들은 그냥 그 패턴 사가지고 만들어 보시면 굉장히 올 봄부터 여름까지 굉장히 많이 입을 거예요. 소매 반팔로 하셔도 되고요. 민소매로 하셔도 되고 굉장히 많이 입을 우리 숄 원피스. 봉제는
제가 봉제는 말로 지금부터 만들어 볼게요. 봉제는 말로 만들어 볼게요. 다 제가 여태까지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봉제는 말로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몰라 그러면은 모를 것도 없어요. 말하는 대로만 하세요. 자, 순서대로 첫 번째는 일단 재단을 할 거예요. 재단하면 두마 반에 세마 요철이 들어갈 거예요. 한 세마 정도 요철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원피스이기 때문에 세마가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잘랐어요. 자, 잘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항상 제가 말씀하죠. 재단 다음에 늘어나는 곳에는 심지나 다대테이프를 붙여줘라. 어디? 전체적으로 카라 다 붙여야 돼요. 카라 다 붙여주세요. 앞판, 윗판, 밑에판 다 붙여주세요. 자, 그 다음에 목 부분에 늘어나면 안 될 때 다대테이프 붙여주세요. 자, 여기 주름 잡을 거기 때문에 앞판에 다 심지 붙일 필요 없어요. 여기 라인에만 다대테이프, 뒷목 라인에 늘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대테이프 붙여주세요. 쭉 봤더니 주머니, 사이드 주머니 하나 있어요. 사이드 주머니 부분에 심지 하나 붙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끝이에요. 앞에 마이 안단 부분에 심지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단이 조금 얇다 싶으면은 안쪽에 안단에 심지 하나 붙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심지 붙였어요. 자, 그 다음에 봉제를 할 건데, 제가 그랬잖아요. 자, 재단을 하고 늘어나는 곳에 심지나 다대테이프를 붙여주고, 자, 세 번째는 디테일이 있으면 디테일을 만들어주라. 자, 밑에 부분에 주머니 있으니까 주머니 만들어주면서 옆선 받고, 자, 그 다음에 자, 스커트 만들었어요. 그 다음 위에 부분에 카라 따로 만들고, 몸판 주름 잡아서 만들고, 소매까지 셔링 잡아서 달아주세요. 자, 그럼 형태가 어느 정도 갖춰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스커트 만든 아이랑 같이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전체적으로 됐어요. 그 다음에 카라, 그러니까 여기 안단을 넣고 카라를 물어 빼준다고 하는데, 안단하고 사이에다가 넣어서 같이 안단이랑 박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안단까지 다 잘 박았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안단이 있으니까 안단이랑 안감이랑 박아주시면 되고, 얘는 지금 봄에 입을 거라서 소매에다가는 안감을 안 놨어요. 이 암홀 쪽에 그냥 말아 박아 놓으시면 돼요. 안감은 이렇게 박아서 놓으시면 끝. 자, 이런 식으로 안단하고 쭉 다 놓고, 뭐 여기 밑단 박아주시면 되고, 밑 끝에 접어 박아주시면 돼요. 소매도 그렇고 접어 박아주시면, 그 다음에 탈출구멍 뚫으면 끝. 잘 다려 입으시면 돼요. 쉬워요. 생각보다 쉬운 숄 원피스. 여러분들 지금 바로 만들면은 우리 이제 3월달 지나고 4월달 꽃피는 봄에 벚꽃 보러 요 옷 입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린넨으로 만들어 보세요. 너무 예쁠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다음 주도 진짜 내가 에키스를 오늘 풀었는데, 다음 주는 제가 몇 개 에키스가 있는데, 자켓, 봄 자켓을 하나 한번 가지고 오려고, 화사한 봄 자켓을 하나 준비가 돼 있는데, 지금 다 풀을 거예요. 조회수가 안 나와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도 지금 안 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영상만 열심히 보는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좋아요, 구독은 왜 이렇게 몇백 개뿐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면, 저 림빠가, 제가 이거 하면서 뭐 크게 이득 보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매주 제가 이렇게, 자료 찾고 막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게 뭐 어렵다고. 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 림빠가 힘이 날 거예요. 댓글도 좀 화이팅하는 댓글 달아주시면 저 림빠 진짜 감사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 림빠는 다음 주 엑기스, 요번 주에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올려주시면 진짜 엑기스 옷 가지고 또 찾아올게요. 자, 그럼 다음 주에 저 림빠 찾아올게요. 꼭 기다려주시고 구독, 좋아요 누르고 기다려주세요. 자, 그럼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